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5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Q&A를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장혜찬TV가 아주 빠른 기간 안에 5만 구독자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기에 이처럼 놀라운 성장세가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또한 아주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사 인사만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정권 교체 그 험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들을 선별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혹시나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저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아주 오래전부터 호영호제하는 사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해야겠죠. 지금의 저는 윤석열 총장님을 돕기로 결심을 굳혔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총장님을 위한 고민, 윤석열 총장님을 위한 조언, 또 윤석열 총장님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 점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다만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제가 아주 약간의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과연 못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잘 개혁할 수 있도록 믿고 기회를 주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회를 줬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비판해도 그때 채찍질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국민의 선택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 정도 이야기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윤석열 총장님 돕겠다고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할 정도의 얕은 사이는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질문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어서 좋다, 뭐 구독자를 자꾸 구걸하지 않아서 좋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존의 보수 유튜브를 비판하는 거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모든 유튜브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표가 너무나 뚜렷이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 진영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한 정치인들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자꾸 보수 진영 내부에서 분열을 촉발시킵니다. 갈등을 유발시켜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화난 사람들이 후원해주는 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참 후배지만 여러가지 비판을 무릅쓰고 나서서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하면 안 된다, 그런 보수 유튜브가 오히려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과감하게 던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자의 진정성을 잘 파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렉트십님이 물어봐 주신 건데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계좌 열거나 회원을 받아서 장혜찬TV에서 투자해달라, 그러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의 공식 인증, 구글의 공식 인증을 거친 수단이 아닌 개인 계좌나 기업 계좌를 이용한 후원은 앞으로도 절대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혹여나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말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오해라던가 의혹들이 쌓이게 된다면 저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중도 보수 진영 전체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글과 유튜브의 공식, 어떤 공식적인 수단을 통한 그러한 활동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 모시고 라이브로 대담을 하는 그런 순서도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크리스찬 맞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는
장예찬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 찬양이고요.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사람에 대한 애정을 품는 평론을 하라고, 너무 날카롭게 너무 세게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제가 아버지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조언들,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배경들이 저라는 사람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러머로 알려졌는데 음악 전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치평론을 하게 됐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재즈 드럼과 함께 여러가지 현대예술,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평론을 하게 된 건 다른 특별한 계기나 정치권 연줄이 있어서가 아니라 2015년도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정치 관련 글들이 좀 나름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그 글을 눈여겨본 분이 CBS 라디오에 저를 추천해서 게스트로 딱 한 번 운 좋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좀 말을 버벅거리지 않고 잘 했었나 봐요. 그 출연이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다가 한 1년 반 정도 CBS 라디오에 라디오 게스트로 방송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백을 두고 그 라디오 때 저를 눈여겨본 분들이 또 여러 TV에 저를 추천하게 되면서 경기도 방송인 OBS, 그리고 CBS 시사자키 정관용, 또 채널A 등을 통해 TV로도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TV 데뷔를 한 게 2017년 여름이고요. 그때부터 아무 연줄 없이, 아무 백 없이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늘려왔고, 작년에는 제가 TV로만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한 18개, 19개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대한민국에서 시사 프로그램, TV 출연을 가장 많이 하는 평론가가 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8살에 라디오로 데뷔해서 지금 34살까지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방송계에서 기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SNS나 이 페이스북에 남기는 글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라, 언제 어떤 기회가 짠 하고 나타날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고, 라디오에서 만났던 분들이 저를 추천해줬기 때문에 작은 만남, 작은 인연 모두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마법처럼 갑자기 진로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한 가지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넓은 관점에서 다양성, 이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음악을 전공했다는 게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정치만 공부하고 정치만 경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학생인 저는 특정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정리하는 노트를 쓰거나 뉴스를 스크랩하는데 매일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시사를 정리하느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번에 20대나 대학생분들이 참 많이 질문해 주셔서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분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지만 이 20대, 30대 구독자 비율이 다른 유튜브보다 제가 높은 편인데 그 부분이 또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남님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마다 모든 뉴스를 다 읽습니다. 일단 연애, 스포츠, 시사, 정치, 사건, 사고 가리지 않고 랭킹 상위권에 떠오른 뉴스는 습관적으로 다 읽고요. 그 가운데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따로 검색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실 댓글도 읽으면서 이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도 파악을 하는데, 네이버 댓글은 좀 보수적이고요. 다음 댓글은 좀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파악하는 민심은 네이트 뉴스에 달리는 댓글입니다. 네이트가 그렇게 유명한 메인 포털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분도 절반, 또 진보적인 성향의 분도 절반 정도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댓글로 여론을 판단할 때는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네이트 댓글을 참조하면서 기사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뒷짝기님이 물어보셨는데, 홍준표에 대한 생각.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이 참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중도보수 진영에 다양성을 부과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조건 자신만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집착은 버릴 필요가 있겠다. 먼저 국민의힘의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장외 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 전선을 칠 거라는 우려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떠도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오히려 중도 보수 진영의 파이를 늘리는, 그래서 내부 주자들끼리 내부 총질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뚜렷한 전선을 구축하는 그 역할을 홍준표 전 대표가 해주신다면, 그리고 꼭 본인이 킹이 될 수도 있지만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 역할을 해도 된다. 나는 무조건 정권교체가 우선이다. 내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다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더 많은 응원과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언은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참모 역할을 하는 보좌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 유학 갔다 왔다, 또 방송 많이 한다, 금수저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인 수가 20명 넘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님이고요. 네덜란드 유학 당시에 1년 학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줬었기 때문에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비 진짜 아껴가면서 힘들게 유학생활 했다는 점, 부모님이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방송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금전적 도움이나 또는 또 인맥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님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들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우선은 지혜킴님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님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길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권위적이지 않다, 매우 소탈하다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하면 우리가 좀 무게도 있어 보이고 막 포스가 엄청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3시간 넘게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았었고요. 수평적인 소통이 됩니다. 제가 상사에게, 높은 사람에게 막 보고하는 것 같지가 않고 수평적으로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총장님을 만난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이찬호, 그리고 천안함 전 회장 전준영 두 분도 처음에 긴장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참 편하더라, 요즘 사람들 말로 티키타카, 주고받는 대화가 참 잘 되더라, 그래서 부담이 없었다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매력의 한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아직 어떤 역할이든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과연 어떤 역할을 할 때 정권교체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생각이 복잡했었는데 요즘에는 저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든 뭐 자리나 직함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냥 이 역할을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천안함 장병들 그리고 K9 피해자 만나는데 내가 중간에서 아주 작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처럼 더 많은 청년들, 더 다양한 청년들을 총장님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해도 충분하고, 또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뭐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분말하지 않고 따르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그 과정에서 제 개인의 어떤 뭐 권위라고 할까요? 제 개인의 어떤 자리나 직함 이런 것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겠다. 정권 교체를 위한 톱니바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형모님이 윤석열 총장의 경제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직접적인 경제 전문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중요한 건 전문가를 알아보는 안목, 즉 선구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이 만난 여러 전문가들, 특히 정순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학계나 전문 영역, 심지어는 진보 진영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쏙쏙 골라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선구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여러 가지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부패 세력, 비리 세력만 다 처단해도 알아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쓰는 것, 그리고 경제를 좀먹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잘 처단해내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님에게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봐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총장님의 입당 여부에 대한 질문도 참 많았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결정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특히나 총장님을 지지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국민들을 아우르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우선 많이 만나는 것, 국민의 부름을 듣는 것,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 과제이지 지금 당장 기계적으로 6월이다, 7월이다, 8월이다 이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입당 시기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총장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요. 정치 전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버본 위스키님이 본인은 보수와 진보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 또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진짜 보수가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 또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가 정리되지 않고 너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이걸 콘서바티브나 리버럴, 리버테리안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보수와 진보의 단어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원칙을 지키면 보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으면 진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나눌 때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큰 정부가 나서서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 많이 하는 걸 혜택한, 복지 혜택 많이 주는 걸 선호한다면 좌파, 반대로 작은 정부가 시장의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 그리고 세금을 적게 걷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면 우파,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나눌 때 우파와 좌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아주 진보적인 우파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화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이념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보수 진영이 보수 우파와 진보 우파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좌파,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 세금 많이 걷어서 정부가 많이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정권을 놓고 싸우는 것이고, 반대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사분면으로 나눠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디에 가까운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KS리님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는데요. 지금 나오는 개헌으로는 모두 다 불순한 의도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정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결단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원로들이 작당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개헌 전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대선 이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민생이,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개헌론은 민생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권 그들만의 이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워런 버핏님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홍보 소통 능력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직업이 정치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평생 고위 관료로서 대접만 받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민생의 현장 영역에서 또 살아있는 청년들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홍보 역량이나 소통 역량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 참신한 인재들, 정치권이나 관료사회 이런 경험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경험을 한 많은 참신한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게 살 길이라는 그런 조언을 국민의힘에게 하고 싶습니다. 또 건두비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정치인 키우고 할당제로 밀어줘야 된다? 저는 나이만 어리다고 대우받는 것에 반대합니다. 본인이 능력을 증명해 내야겠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 1회 게스트 바닥부터 컸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할당제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득권에 줄 서고 딸랑거리는 민주당의 김남국이나 장경태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청년들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계급장 떼고 맞짱 뜰 수 있게 해주는 공정한 무대입니다. 그게 확립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원외 위원장 같은 국회 밖에 있는 정치인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죠. 현역 국회의원들은 매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주위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도 현역이 아니면 후원금을 못 받고 그러면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뜯어고치는 게 먼저이지 할당제 먼저 더 강화하고 이런 게 우선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보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습니다. 또 특정 정당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게 체질에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잘 보좌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는 게 저의 역할에 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조셉 레비테이트님, 많은 스케줄이 있는데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최근에는 방송 출연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5개 정도의 TV 프로에 출연을 하고 유튜브 합하면 20번 이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체력의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뭐 자문을 하는 일, 조언을 드리는 일, 또 여론조사 회사의 정책 실장으로도 근무를 하고 있고 웹툰과 웹소설 업계에서도 옛날부터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쓰리잡 포잡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간 병나는 체질이라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걸 상당히 즐기고요. 대신 중간중간 일정 중간중간에 30분 1시간씩 차에서라도 주차장에서라도 낮잠을 꼭 잡니다. 또 토요일 하루만큼은 웬만하면 큰 스케줄을 잡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고요. 아직은 젊으니까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댓글이라도 다 읽어봤고요. 원래 저는 기사에 달리는 댓글 같은 경우는 읽지 않습니다. 저와 관련된 기사에서는요. 왜냐하면 뭐 일방적인 악플도 또 일방적인 칭찬도 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혜찬 TV에 달아주시는 여러분의 성의 있는 댓글, 또 때로는 뼈아픈 지적들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투자이자 일종의 자원봉사입니다. 썸네일 디자이너 그리고 편집 직원들을 제가 다 따로 두고 있는데요. 좀 20대와 30대 그리고 10대가 볼 수 있는 정치 유튜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도 그냥 글자만 있는 그런 화면이 아니라 정치인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디자인해서 넣어야만 20대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학생분들 호응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저한테 투자지만 제가 방송에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이 동년배에 비해서 과분한 경제적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장혜찬 TV 끝까지 퀄리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좋은 채널, 무엇보다 2030이 많이 볼 수 있는 채널로 잘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만 성공하는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제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